찌는 거예요? 졸이는 거예요? 아, 이 프라이팬에 기름 둘러서 한번 익히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해서 그 위에다 위에 얹어요. 그럼 일단 프라이팬에 익히기 시작할게요. 그래야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겠죠? 생선. 그 사이에 네, 생선 주세요. 가운데 주인공. 짜잔.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, 근데. 왜? 어려서부터 많이 먹었어요. 야, 저... 얼굴 좀 잘 보여라. 서대야, 얼굴 좀 잘 내라. 어머니, 어느 쪽부터 찢으세요? 이쪽. 아, 이쪽부터. 이쪽부터? 네. 이것도 어머니들은 식이 있으죠. 자, 어머니 이쪽부터 찢으십니다. 어디 쪽이요? 배쪽? 아, 배쪽이 아니라 저 진한 쪽. 진한 쪽. 자, 그러면 그 사이에 서대 위에 올라갈 양념을 만들겠습니다. 네, 생강도 좀 더 넣고 파도 좀 더 넣고. 파도 많이 넣으세요. 네, 파 많이 넣고요. 네, 그다음에요? 마늘. 마늘 들어가고요. 통깨도 좀 넣고요. 네. 아, 이게 양념이 기가 막히구나. 자, 어머니 깨. 아니. 깨 요 정도? 조금만 넣어주세요. 매실 조금만요. 한. 됐습니다. 네. 그다음에 고춧가루. 고춧가루. 어느 만큼이요? 많이 넣으세요. 많이요. 그다음에 어머니. 고추장? 아, 고추장도 넣고. 네, 알았습니다. 진간장. 그다음에 참기름 좀 넣고. 어우, 기가 막힌다. 양념이 여기까지가. 오, 반만요. 됐습니다. 그리고 그게 너무 되면은 어머니 뒤집을게요. 얘가 타요. 노릇노릇해 그냥 이대로 먹어도 진짜 맛있겠는데. 네, 네, 이게 너무 되니까 네. 거기다 물 한 스푼만 더 넣을게요.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 위에다가 살짝 얹어요. 어머니 이 위에다 얹어요? 네. 프라이팬에서 이렇게. 알았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어머니? 뒤집어서 한 번 더 하면 됩니다. 아, 뒤집어서 한 번 더요? 이렇게 해서 한 번 더. 됐다.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한 번 더.